근데 1항과 2항의 차이점 뭐예요? 1항은 그냥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라면 근로상권이 주체가 된다. 다만이죠. 교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해야만 비로소 근로상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헌법상 바로 근로상권의 주체가 안 되죠. 왜? 법률로 정해져야죠.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무원, 이거 이 조항만 가지고는 공무원이 바로 근로자라는 거 맞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건 근로자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로상권의 주체가 바로 되느냐? 주체가 바로 되느냐? 헌법상 바로 되는 건 아니다.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37주 이항에 제한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제한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체가 돼야죠. 제한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금 존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응? 과잉금 존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의 근로상권에 대해서 과잉금 존칙, 상권에 대해서 근로상권에 대해서 제한에 대해서, 그렇죠? 근로상권 문제에 대해서 과잉금 존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왜? 이건 제한이 발생해야만 과잉금 존칙이죠. 그래서 입법 형성의자의 문제로 보는 거죠. 입법 형성의자의 문제로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그죠? 사립대학교 교원, 공무원이 아닌 교원, 다른 말로 공무원이 아닌 교원.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인 교원, 공무원인 대학교 교원. 교원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제한이란 말이죠. 제한. 그죠? 그래서 초중고 선생님들만 교원이 될 수, 그,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 교원도조법이 적용된다에 대해서 이거는 제한이 37조 2항의 제한. 교원도조법이 이걸 제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 존칙이 적용되죠. 제한일 때. 제한일 때 과잉금 존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잉금 존칙이 적용되죠. 적용이 돼서 위반이죠. 여기 위반돼서 여기 위반은 단결권 침해죠. 근데 이건 제한이 안 발생하니까 입법자의 형성의자의 문제죠. 입법자한테 맡겨졌단 말이죠.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상권을 법률이 정한지에 한해서만 누리게 된다. 입법자한테 형성의자를 맡겼죠. 그래서 입법 형성권을 벗어났는지,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낸지를 가지고 심사합니다. 응? 자유를 벗어났는지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입법 형성의자의 범위 내냐 아니냐. 뭐가?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법에 초중 선생님들만 가입할 수 있다. 대학교 교수들은 안 된다. 라는 법조항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사하죠. 결론적으로 벗어났다고 봤죠. 이게 단결권 침해는 똑같은데, 단결권 침해는 똑같은데, 여기는 과잉금 존칙이 적용돼서 과잉 위반으로 단결권 침해고, 이거는 입법 형성의 자유 범위 낸지를 가지고 심사해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해서 단결권 침해고. 차이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한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니까. 바로 헌법만 가지고는 주체가 안 되고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주체가 된다라는 얘기죠.